현재 아시아리그 순위를 보면 대명 킬러웨일즈가 안양 한라가 1위, 2위. 이 두 팀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3위 사할린, 4위 일본 제즈크레인즈, 5위 하이원, 6위 오지 이글스까지 지금 남은 세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하이원과 오지 이글스의 경합이 좀 더 치열해 보이네요. 그리고 7위 리코아이스벅스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 마지막 8위 도어크 프리블레이즈입니다. 프리블레이즈 역시 남은 4경기 모두 다 정규승을 하고 하이원이 3경기 다 정규패를 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뭐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더군다나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됨과 동시에 오지 이글스가 또 남은 4경기에서 승점 7점 이하를 기록해야 된다는 또 그런 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1라인 알렉산더 프롤로프, 이용준, 마이클 스위프트, 데니스 굴리아시, 시몬 데니가 변함없이 지킵니다. 2라인 역시 같습니다. 브렛 파넴, 이종민, 마이크 테스트위드, 브라이언 영, 서영준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3라인과 4라인 디펜스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봉진, 이성진, 스츠키우타, 그리고 지난 3경기 부상으로 결정했던 정종현 선수가 돌아왔고요. 김혁 선수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4라인 박민규, 황두현, 김영겸, 이호성, 김우영 선수까지 이렇게 총 22명의 선수가 오늘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대명 클럽입니다. 이어서 도우크 프리블레이즈의 라인업입니다. 오늘 이토, 유토, 하타, 미츠카즈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골리로 나와 있고요. 1라인 로간 스티븐슨, 쿠마가 이고시, 티모피 슈시카노프, 타나카고, 히토사토, 시케키. 2라인 하야타 세이야, 닉 상피에르, 가와이 타쿠마, 시노아라 코타, 야마다 주냐. 3라인 사토 히카루, 김동환, 야마모토 카즈키, 타키오 히데야스, 타나카 료. 1, 2, 3라인 하이원전과 지난 일요일 경기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4라인 조금 휑한데요. 타카시 주니치, 오미야 료 선수까지. 양팀 선발 골인데요. 대명 킬러웨일즈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입니다. 30경기 올 시즌 전경기 선발 출장하면서 94.78%의 세이브율, 1.68의 평균 7점. 두 부문 모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번의 셧아웃이 있는데요. 그 네 번 중에 한 번은 바로 프리블레이즈와의 시즌 2차전이었습니다. 지난 프리블레이즈와의 원정 2연전에서도 70세이브 1실점 좋은 활약을 했던 이바노프 선수입니다. 이어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선발골리 이토 유토입니다. 올 시즌 11경기 출장에서 90.88%의 세이브율, 평균 실점 3.04. 두 부문 모두 리그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대명 킬러웨일즈 이용준 선수가 출장을 하면서 개인통산 300경기 출장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용준 선수 올 시즌에 대명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명 킬러웨일즈 입단 후에 최근에 또 일본 원정에서 첫 골도 기록했고 또 팀 내 입지가 점점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브렛 파넴 선수 오늘 개인통산 200번째 출전 경기인데 기왕이면 이 또 의미 있는 경기에서 또 좋은 득점으로 팀 승리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오프로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진영 도크 프리블레이즈고요. 오른쪽 진영에 대명 킬러웨일즈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좋은 출발을 하고 간다는 게 최근에 이제 블레이즈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명 킬러웨일즈도 1피리어드 시작해서 첫 5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선수 측면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이제 대명이 조금 더 훨씬 우세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자신들의 강점을 잘 살려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양팀 라인 교대가 이루어졌고요. 대명 킬러웨일즈 2라인 프리블레이즈 역시 오늘 경기에 또 포인트로 꼽아주신 2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브렛 파넴이 쫓아갑니다. 강하게 압박을 걸어보고 있는 프리블레이즈. 이종민이 결국 따냈습니다. 퍽을 지키고 있고요. 동료를 찾으면서 짧게 연결. 네, 스위치 좋았어요.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중앙으로 다시 받고 서영준 직접 슈팅.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대명 킬러웨일즈 서영준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2라인 대결에서 첫 시프트 대결에서는 대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지역에 한번 들어온 다음부터 퍽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네요. 프레이블레이즈 하야타 다시 한번 퍽을 따내나요? 뒤쪽으로 흘렀고요. 계속해서 지금 프리블레이즈 진영에서 퍽이 돌고 있어요. 네, 지금 대명의 압박도 상당히 좋고
이제 루스 퍽을 쫓아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대명 선수들이 계속 퍽을 잡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양팀 모두 라인 교대입니다. 이제는 3라인 대결. 프리블레이즈 대명 김혁이 잡았습니다. 오늘 김혁과 짝을 이루는 3라인 디펜스 6번 정종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 있는 대명입니다. 박민규 중앙 돌파 시도 세 선수 사이 뚫어냈고 계속해서 세도하는데요. 김동환 김연경과 대결합니다. 김우영이 왼쪽으로 연결 이호성 골문 앞쪽으로 이토 유토가 글러브로 잡아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입니다. 마이클 스위프트가 나와 있는데요. 따냈습니다. 시몬 데니가 연결 그대로 때리는 골리아시. 골리아시 선수가 바로 지난 경기였던 하이원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초반 퍽 점유율에서 대명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방금도 시스카노프 선수에게 한번 이제 패스가 나가는 부분을 스위프트 선수가 정확하게 읽어냈죠. 예. 양팀 1라인 선수들이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스위프트 선수가 굉장히 이제 뭐 최근에 활동량이 많이 떨어졌고 뭐 백체크 같은 부분은 좀 지적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하키 센스나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선수라는 게 방금 부분에서 아실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퍽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교체를 해야죠. 지금 이런 상황이 대명 입장에선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덤프 앤 체이스라든지 칩인을 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후속 플랜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좋은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뭐 퍽을 던져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옵션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택지나 별로 다름이 없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하는 딱 수준에서 급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빠르게 스피드를 올려보는데요. 직접 슛까지 연결했던 프리블레이즈였습니다. 이번엔 대명 진영의 서페이스오프 하야타가 잡습니다. 시노라 코타가 뒤쪽에 있고요. 하와이 타쿠마 나와 있습니다. 오미아리오인데요. 접는 과정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예, 스키 선수가 잘 잡아줬어요. 반대편 넘어왔고 또 한번 슈팅. 정확도가 좋지 못합니다. 여러 선수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나오지 않는 퍽. 닉 생피에르 동료를 찾습니다.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오미아리오 자신의 스피드를 활용해봅니다. 앞쪽으로 패드 맞고 끌고 나오는 대명입니다. 아,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도 했어요. 리베노프 선수가 저런 데서 리바운드가 나오는 선수가 아닌데 예. 방금 좀 리바운드가 살짝 나오면서 네트 앞에 선수가 있었다면 카와이 선수가 있었다면 좀 위험한 장면을 맞이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리바운드 골 실점에 또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네요. 자, 걸렸고요. 쫓아가는데요. 이번에는 프리블레이즈 사토가 좀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갑니다. 대명 2대2 상황 내줬고 슛! 리바운드 슛! 옆 그물입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요. 박민규 대명 살아있는 선수들이 초반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네. 그 시작은 김영현 선수의 슛 블락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위협적인 슈팅. 이렇게 몸을 살리지 않는 플레이 하나 그리고 슛블락 하나가 좋은 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코치진이라든지 감독진이 슛블락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라인 교대가 있었고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중간 커트 이용준이 달려갔습니다. 앞쪽에 프롤로프 있고요. 프롤로프가 뒤쪽으로 연결 굴리아시 오번거리 때렸어요. 글러브로 잡고 살짝 떨궈놓는 이토입니다. 이번엔 타나카고 히토 사토시게키 밀어주고요. 역습이 될 수 있을까요? 프롤로프 중앙으로 이동 시몬 덴입니다. 스티븐슨 선수와 아무래도 프롤로프 선수가 자주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네네. 이 부분에서의 승자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페이스업
반대편으로 빨리 넘겼는데요. 중간에서 테스트위드가 잡아냈습니다.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요. 들어옵니다. 슛! 정면! 선수 브렛 바넴 선수와 또 호흡을 맞추면서 점점 더 팀 내고 활용도가 좀 커지고 있는 또 느낌이 있어요. 네, 뭐 콘스탄틴 감독이 직접 고른 선수인 만큼 뭐 본인이 추구하는 학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젊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리고 초반에 기용 부분에서 아주 중용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일본 홋카이도 원정 4연전에서 역전 결승골로 데뷔골도 기록했고 원정에서 두 골을 또 넣으면서 또 득점 감각까지 끌어올렸던 이종민 선수였습니다. 대명이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블루라인 근처 오른쪽으로 방향은 좋지 못했는데요. 이 퍽을 프리블레이즈가 따냈습니다. 네, 지금도 선수 교체 끝판 칩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 주신 내용 또 계속 이어졌는데 경기 지금 1피리어드 초반 프리블레이즈가 뭔가 쉽게 실마리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장 압박으로 인해서 지역을 뚫어나가는 본연의 플레이조차 제대로 펼쳐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러면서 뭐 지역 중립지역이라든지 자신들의 지역에서 턴오버가 겹치고 좋은 찬스를 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대면 경기를 더 수월하게 풀어나가려면 상대방이 이런 찬스를 한두 개 정도만 지금 만들어줘도 득점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해도 경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주도권을 잡고 있는 대명인데요. 자, 이 분위기에서 선제골이 터져준다면 오늘 경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또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명의 4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쪽으로 4라인 지금 포워드. 역습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네, 한 번에 넘어왔습니다. 슈팅! 쳐냈어요. 이반오프의 세이브. 네, 굉장히 정석적인 슈팅이라고 할 수 있고 슈팅 위치도 굉장히 정석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막히는 모습이었고 네. 그래도 뭐 블레이즈가 오랜만에 좋은 공격을 한번 펼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뒤처진 팀이 강한 팀을 잡으려면 스페셜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득을 본 뒤에 뭐 지키는 운영을 한다든지 역습을 하는 운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블레이즈 지금 파워플레이 지켜봐야겠죠. 대명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 어떤 공격을 전개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올 시즌 리그 최고의 페널티 킬링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는 대명 킬러 웰즈입니다. 중앙으로 스틱으로 걷어냈던 스위프트였습니다. 네, 스티븐슨 선수를 본 패스가 또 스위프트 선수의 스틱에 걸리면서 무산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는 이제 파워플레이 1라인 유닛 같은 경우에는 시시카노프 선수, 다나카고 선수, 카와이 선수, 그다음에 생피에르 선수랑 스티븐슨 선수 수비수를 두 명을 기용을 하는 이제 포메이션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예. 예전에는 포워드 4명을 기용을 하는 선택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좀 실수가 굉장히 크게 뭐 실점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를 2명을 쓰는 안정적인 기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지난 일요일 하이원전에서도 파워플레이 골이 있었던 프리블레이즈인데요. 현재까지 또 대명의 이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명 역습 프롤로프. 아, 수비 뒤쪽 두 명 있고요. 공격 두 명 들어옵니다. 히토사트가 보드를 이용해서 시노아라코타에게 김동환에게 갔습니다. 파워플레이 두 번째 조 같은 경우는 김동환 선수와 타카시 준이치 선수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네, 타나카류의 패스 김동환 중앙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파워플레이 남은 시간 13초.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동환의 직접 슛! 이반오프가 여유있게 낚아챘습니다. 각도상으로 이반오프 선수의 또 시야를 가리지도 않았고요. 어렵지 않게 처리했던 대명이었습니다. 파워플레이 소득 없이 이렇게 끝나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5대5 상황입니다. 왼쪽 패스인데 아하 라인즈맨에 맞고 지금 이어졌어요. 하지만 옵사이드. 12열의 경기력만 유지를 한다면은 사실 오늘 대명도 아주 승산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직전에 하이원전에서 또 아주
그렇게 좋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12월에 블레이즈냐 아니면 1월에 블레이즈가 나오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네요. 대명은 뭐 항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가장 안 좋았던 12월에 이제 연패를 했을 때도 그래도 평균 실점이 거의 뭐 2.6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그 앞 기간 동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부진했던 거지 평균 실점 2.6이면 굉장히 훌륭한 수치거든요. 부진해도 다른 팀 하는 거 훨씬 이상해. 아 그렇죠. 또 기록을 남겼던 대명인데 최근 오 강한 슈팅 때렸어요. 골리앗이 최근 6경기 평균 실점이 1.17이에요. 뭐 그렇죠. 정말 엄청난 또 수비력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또 팀 상적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17이면 사실 뭐 두 골만 넣어도 경기를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페널티가 나왔죠. 아하, 큰 충돌이 나왔는데 막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하지만 뭐 강력한 또 득점 옵션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도 이제 굴리아시 선수가 영입이 됨으로써 원타임 옵션이 너무 풍부해졌습니다. 네. 지금 뭐 포인트샷, 원타임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풍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파워플레이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역시 데미안 킬러웰즈 파워플레이 하면 스위프트가 밀어주고 브렛 타넴이 원타이머를 때리는 그렇죠. 또 가장 또 대표적인 옵션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떤 공격 루트가 나오게 될까요? 네, 첫 시프트에는 그렇게 소득이 지금 없는 상황이네요. 네. 굴리아시가 직접 몰고 갑니다. 슈팅까지 그리고 파넴 선수에게 패스를 주기에는 예, 드니 선수도 상당히 좋죠.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네, 아하, 아하.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파워플레이 남은 시간 1분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뒤쪽 짧은 패스 스티키 유타 브렛 파넴에게 갔습니다. 보드 쪽에서의 경합 아 여기서 2대2 상황인데요. 시노와라 코타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잘라냈던 프로로프의 수비 아주 노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라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김연겸입니다. 백핸드 슈팅 가능한가요? 김연겸 슛. 네, 굉장히 좋은 세도였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잠깐 약간 아쉬웠습니다. 시몬 데니 빠르게 연결 이용준 간격을 좁혀옵니다. 반대편 스위프트 15초 남았고요. 스위프트 슈팅! 정면! 마지막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지 브라이언 영 서영준이고요. 서영준의 슈팅은 떴습니다. 페널티 종료되면서 이제 수적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성진의 패스 서영준 왼쪽으로 빗나가면서 다시 한번 대명이 잡습니다. 네, 이봉진 선수의 스틱을 보고 이제 패스 비슷하게 준 장면이었는데 살짝 빗나가 말았네요. 네. 다시 잡고 있는 대명 브라이언 영 앞쪽으로 중앙을 봤는데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나카 류입니다. 김동환 정면에서 이바노프의 세이브 편중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해요. 예. 오 이번에는 패드로 걷어냈습니다. 쿠마가 이곳이 뒤쪽으로 흐른 폭을 타나카고가 따내면서 동료에게 받습니다. 김우영의 수비 이용준 걷어내지 않고 직접 몰고 옵니다. 프로로프의 패스 조금은 정비를 하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즈인데요. 이때 프리블레이즈도 라인을 바꿉니다. 블레이즈도 라인 교체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대명도 상당히 라인 교체 템포가 빠른 팀이거든요. 네. 그 스피드를 맞춰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로프 받았습니다. 스위프트가 프로로프에게 앞쪽으로 팁인 플레이 아 스위프트 압박 좋은데요. 골리앗이
스위프트 선수가 좀 기합이 들어가 있네요. 기합이요? 네. 상당히 움직임이 초반에 괜찮습니다. 네. 블루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퍽을 빼앗겼던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오호. 예, 페널티가 선언이 됐죠. 네, 아, 굴리아시 선수가 또 위험한 장면을 초래했는데 브렛 파넴이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페이스업 파넴이 이겼습니다. 이러면 이제 스위프트 선수가 원타임을 때리는 위치가 됐는데 네. 또 스위치를 해줬죠. 스틸 키우타가 잡고 있고요. 스위프트에게 왔습니다. 어디로 줄지. 반대편 넘겨주고! 아하. 아, 그물이 흔들렸는데 골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빗나가고 말았네요. 지금 저 반대편으로 주는 게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운 플레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거 패스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선수가 예, 최근에 뭐 파워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포인트를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스위프트 패스, 브렛 파넴의 슈팅. 가장 좋은 옵션이 한번 가동됐던 대명이었습니다. 다시 스위프트. 파넴에게 왔습니다만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걷어냈어요. 퍽이 튀는 게 오늘 대명의 편이 좀 아니네요. 네. 파워플레이 절반이 지나갔고 라인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시카노프. 시시카노프랑 타나카오 선수도 전방위적으로 기용이 된 선수들이에요. 페널티 킬링, 페널티 킬링, 5대5면 5대5, 파워플레이, 파워플레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저 선수들이 역습도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꼭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이용준 한 번에 받지 못했고 김영겸이 잡아냈습니다. 골리아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명 선수들인데요. 파워플레이 남은 시간 16초. 김영겸이 멈춰놓습니다. 짧게 다시 굴리아시가 오른쪽으로 패스. 이용준 중앙에 굴리아시. 굴리아시의 슈팅. 슛블럭에 걸립니다. 브라이언 영 이때 카와이 타쿠마 돌아왔습니다. 5대5. 예, 카와이 선수가 그대로 시노하라 선수를 보고 역습으로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영 선수가 서 있으면서 끊어낼 수 있었죠. 예. 대명이 두 번째 파워플레이도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고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지금도 퍽 캐리어에 대한 확실한 압박이 들어가면서 블레이즈 선수들이 지역을 뚫어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네. 예, 뭐 대명 선수들이 그만큼 잘해주고 있다. 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호성이 잡지는 못했지만 여유 있습니다. 라인 교대 압박을 들어가고 선수들이 대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압박을 넣고 이런 부분이 지금 초반에 상당히 대명이 유리하게 풀어가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초 남아있고요. 1피리어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트 뒤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으로 1피리어드에 득점을 기록했던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오늘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깔끔하게 이렇게 1피리어드를 무실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팀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1피리어드 슈팅수가 15대7, 페이스오프도 8대5, 파워플레이 데미언이 2번, 프리블레이즈가 1번 있었습니다. 페이스오프 출발합니다. 이 피리어드 경기 주목이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최근 5경기 보면 이 피리어드에서만 그 8골을 넣으면서 최근 그 상승세 원동력 이 피리어드에 또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 피리어드 오늘 또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초반 퍽 점유는 플레이즈 쪽에 있습니다. 이용준의 슈팅. 페이스오프로 경기 재개됩니다. 10블럭 막혔고 테스트 위드 먼 거리 이토 유토 글러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의 로건 스티븐슨. 이 세 선수가
셋 다 2004년에 NHL 드래프트를 또 거친 지명을 받았던 선수들이더라고요. 예, 드래프트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뭐 드래프트 라운드 자체는 이제 스티븐 선수가 제일 빠르죠. 2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스티븐 선수였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NHL 무대를 잠시라도 밟았던 선수는 영 선수밖에 없었다. 네. 라고 요약이 되겠습니다. 브라이언 영 선수가 5라운드 지명 출신이고 글래시 선수는 8라운드 지명 출신인데 스티븐 선수 2라운드. 당시의 평가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라인 교대에 이루고 있는 데미언 킬러 웰즈입니다. 생피에르 두 선수 사이 툭 쳐놓고 라인을 또 바꾸고 있는 프리블레이즈. 이성진이 쫓아갑니다. 이성진 선수의 역할도 참 큰 게 맨 멀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이성진 선수예요. 예, 뭐 지금 금방도 위험한 찬스. 찬스 오는데요. 정면 이바노프 침착하게 지켜냈습니다. 시몬 데니에게 짧은 패스가 이어졌고요. 다시 시몬 데니. 자, 플립 패스를 시도했는데요. 이 퍽이 대명 쪽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이용준. 과감하게 그대로 지역을 뚫어내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예. 타케오가 받아주지 못했고요. 프롤롭 중앙에 이용준이 있습니다. 돌아섰고 브라이언 영 때렸습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 되지 못합니다. 프롤롭 비하인드 넷 쿠마가이가 붙어봅니다. 브라이언 영 다시 한번 튕겨져 나왔고 슈팅 찬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자체는 괜찮았는데 스티븐 선수가 스틱으로 잘 막아줬어요. 네. 네 명의 공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지역을 잡고 있으면서 선수 교체를 한 명씩 하면은 계속 이제 또 지역을 잡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고 네. 점점 대면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스티븐슨. 지금도 아주 깔끔하게 못 나왔거든요. 네. 블레이즈 선수들은 선수 교체가 안 됩니다. 아하. 자, 지금 양 팀 모두 부분적으로 선수들이 바뀌고 있어요. 브렛 파넴. 앞쪽 테스트 위드에게 왔습니다. 반대편. 브렛 파넴. 한번 흘렸고 다시 한번. 아, 이성진이 따냈어요. 경합합니다. 프리블레이즈 단악하고 왼쪽 돌파. 하야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슈시카노프 김우영의 수비. 대명으로서는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지금 슈시카노프 단악하고 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명 입장에서는 매치업이 살짝 꼬였거든요. 네.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슈시카노프. 넘어지는데요. 네, 지금 매치업이 꼬였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블레이즈 선수들이 지역을 잘 잡으면서 유리한 운영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예. 레프리 손이 올라왔고요. 여기서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거친 플레이였는데. 자, 페이스오프로 경기는 재개됐고요. 5대5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4대4가 나오는데 네. 좀 이색적이네요. 슬래싱의 러핑.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판정이 나왔네요. 그러네요. 이 부분은 뭐 코멘트를 딱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결과는 5대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공격의 가장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나코 선수가 4분간 못 나온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예. 상당한 손실이죠. 네. 지금. 이후로 그렇게 썩 믿을만한 공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1라인의 핵심이 나갔다라는 부분은 대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금 찬스를 잡았다고 할 수 있죠.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30경기를 치르는 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또 공격 라인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올 시즌인데, 그 와중에서도 취시카노프와 타나코고의 이 조합은 불변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찬스. 밀어줬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연겸이 오늘 이현섭 해설위원이 주목하신 대명의 4라인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또 기대를 해보죠. 네, 전반적으로 많은 선수들을 가용을 할 수 있는 대명이기 때문에 찬스가 4라인 쪽에서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적어도 한 피리어드에 한두 번 정도는 찬스가 나는 것 같은데, 방 같은 경우에는 골로 연결됐으면 최상의 이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살포시 사실 아시아 리그에 있을 레벨이 아니다 라고도 해석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바노프 선수가 카자흐스탄 리그에 있을 때, 그리고 VHL에서 뛸 때, 그때 가장 좋았던 시즌이 92% 초반대였거든요. 94% 초반대였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세이브율을 보이고 있는 이바노프 선수의 아시아 리그 첫 번째 시즌입니다. 확실히 국내 세 팀 골리들은 아시아 리그 레벨이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드려도 좋을 정도로 기량들이 다 좋은 골리들이기 때문에, 네, 위닝 시리즈를 거둔 바 있고 오늘 인천에서의 세 번째 대결입니다. 크게 보드를 때리면서 프리블레이즈 하지만 걸렸습니다. 대명 중앙 프롤로프 접어넣고 백핸드 슛까지 이어봤습니다만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명인데요. 다시 한번 따내는데 휘슬이 울렸군요. 이용준과 시노와라 코타의 대결입니다. 지금 타나카고 선수 자리에 카와이 선수가 들어왔죠. 네. 시시카노프의 파트너가 카와이 타쿠마 지금 퍽을 잡았고요. 자, 데니가 몸을 대면서 퍽을 따냈습니다. 골리아시 이용준 받았고 블루라인 넘어왔습니다. 뒤쪽 슈팅 찬스 열리지 않았어요. 드롭 패스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 창출을 원했었는데, 네, 퍽 컨트롤에서 약간 미스가 나면서 턴오버로 연결됐네요. 이번엔 위험했어요. 네, 이 피리어드 들어 가장 위협적인 블레이즈의 찬스였지만, 예, 이바노프 선수가 우리가 보면 헬멧으로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스티븐슨 나왔습니다. 선수의 슈팅이 한번 있었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날아오는 슈팅, 이바노프 선수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또 세이브를 성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계속되는 프리블레이즈의 공격. 포인트샷 자체가 좋은 선수들이 지금 블레이즈에는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대명 선수들도 슛블락이라든지 이바노프 선수들이 잘 막아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로 득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라인을 바꾼 대명입니다. 황두현 선수가 쫓아가고 대명의 공격 4라인. 중앙으로 황두현 테스트위드에게 잘 줬습니다. 테스트위드 슈팅 각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테스트위드 선수와 파넴 선수가 그렇게 호흡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서로 사인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아주 손쉽게 진입을 한 다음에 후속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사토와 이호성의 경합. 이종민이고요. 오른쪽엔 테스트위드, 왼쪽에 두 선수가 있습니다. 이종민이 툭 쳐서 브레파넴에게. 다시 이종민 돌아서는 과정.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시노하라 쿼타도 있고요. 스즈키 유타가 도와주러 갔습니다. 이지야 퍽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시노하라 쿼타입니다. 하지만 먼저 위치를 점했던 대명 킬러 웨일스.
이성진인데요. 두 선수 사이 뚫어내면서 슈팅 굴절됩니다. 이성진, 이봉진, 스즈키 유타 4명의 3라인입니다. 퍽이 가는 곳이랑 퍽을 가진 선수들에게 확 활발한 압박이 이봉진 접는 과정 손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페이스오프만 잡아낸다면은 뭐 한 골도 기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페이스오프 따냈습니다. 스위프트 왼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꿀리아시 한 번에 쏘지 못했던 슈팅 조금 강도는 약했습니다.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네. 타나카고가 돌아와 있습니다. 타나카고 선수가 4분 쉬었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충전이 됐을 거거든요. 네. 파워플레이 30초 지나갔습니다. 스위프트 시시카노프를 뚫어냈고요. 퍽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반대편 시몬데니 골대 뒤쪽에 스제키요타 다시 시몬데니 받습니다. 스위프트 반대편에 브레파넨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원타임으로 그대로 연결을 했어도 괜찮을 상황이었는데 사인 살짝 맞지 않았네요. 예. 브레파넴입니다. 앞쪽 밀어주고 백핸드 티빙. 예, 지금 프리블레이즈 선수 포워드 두 명이 동시에 선수 교체라는 과정에서 좋은 역습 찬스가 났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슈팅까지 깔끔하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예, 선제골 득점에 또 실패를 했네요. 네, 이번에는 파워플레이에서 파넴의 패스, 또 스위프트의 슛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이용준, 테스트위도 나와 있고요. 황두현도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언 영. 아하. 시간이 걸리네요. 시간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워플레이 남은 시간 14초. 네, 아직 여기서 한번 뺏어내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시몬데니. 이용준 슈팅 빗나갔고요. 브라이언 영. 페널티 종료되면서 프리블레이즈 스티븐슨이 돌아왔습니다. 공간 자체는 잘 보고 방금도 열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선수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마모토 카즈키입니다. 이호성의 수비. 네, 야마모토 선수도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좌측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같은 것도 경계를 해야 돼요. 예, 돌아서면서 터닝슛. 굴절되면서 퍽은 힘을 잃었었고요. 이성진 퍽을 간수합니다. 이호성 타케오가 잡고 밀고 나오는 프리블레이즈. 서영준을 뚫어내나요? 일단 이성진이 걷어냈는데요. 스즈키우타입니다. 반대편 넘어왔어요. 서영준 뒤쪽에 내줬는데 동료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자 지금 타케오 여유있게 따내는 대명 킬러 웨일스 마이클 스위프트였습니다. 예, 스위프트 선수가 백업을 잘 와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영준 선수가 굉장히 깊게 공격에 과담하는 과정에서 드롭 패스를 내줬는데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대로 역습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수비를 해줬던 스위프트의 슈팅도 이어졌습니다. 강한 체킹 모두 일어났고요. 치열한데요. 과연 이 퍽을 김우영이 몰고 나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퍽은 대명 진영에 있습니다. 예, 영 선수가 신장 체격 조건을 활용하면서 능수능란하게 퍽을 따낸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팽팽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어느덧 이 피리어드 남은 시간 5분 조금 더 있습니다. 야마다 주니아 블루라인 통과 중앙으로 슈팅. 지금 페널티가 선이 됐어요. 딜레이드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카와이 타쿠마 일단 이토 유토는 나갔고요.
볼리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6대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명 쪽으로 퍽이 가야 중단이 될 텐데 딜레이드 페널티 상황이고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피에르 패스, 카와이 타쿠마 돌아섰습니다. 반대편을 보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네, 지금 대명 선수들이 포지셔닝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퍽을 가지고도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돌파를 해서 지역을 창출, 공간을 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1대1을 제껴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두 차례 나오게 됐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런 플레이가 되니까 손쉽게 블레이즈가 이제 지역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퇴장이 적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순한 계산으로 하면은 남은 시간을 전부 파워플레이로도 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네요. 대명으로서는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 퍽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조금 좁혀왔다가 다시 벌립니다. 중앙에는 김동환. 다시 앞쪽.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밀고 들어왔고 김동환 앞쪽 중앙으로 뒤쪽 흘렀고요. 다카시 유니치 때리든 말듯 때리지 않습니다. 빠른 패스. 이바노프 지켜냅니다. 뭐 올해 시즌 페널티 킬링 1위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스티븐슨 선수의 유니폼이 바뀌었죠? 그렇네요. 원래 75번 로건 스티븐슨인데 53번 저지를 입고 나왔어요. 예. 지금 이제 퍽을 쳐놓는데요. 아무래도 뭐 방금 장면에서 옷에 뭐 피가 묻었거나 이런 장면이 좀 더러워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팀에는 저렇게 여분 유니폼을 한 번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렇군요. 대명의 역습이 가능할까요? 스즈키 유타 왼쪽에 뛰는 선수는 스위프트입니다. 하지만 또 연결까지는 되지 못하는군요. 이 네, 피리어드 남은 시간 또 프리블리즈 파워플레이 남은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역습으로 가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아무래도 대명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아닌데요! 리바드 슛! 아직 살아있습니다! 크게 퍼올랐습니다. 와, 지금 같은 경우에 스즈키 선수가 스틱으로 시카노프 선수의 슛을 한번 저지했거든요.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티키 유타 선수는 뭐 슛블럭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또 적극적인 그렇죠.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에도 또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하, 지금 퍽이 나가지 못했네요. 아, 클리어를 해줬어야 됐는데. 스티븐슨 오른쪽에서 강한 슛. 스위프트가 멀리 걷어냈습니다. 네, 영 선수가 안정적으로 블락을 해줬고요. 지금 또 선수 교체를 다 들어가면 역시 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겠죠. 완벽한 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진 대명입니다. 남은 시간 1분 30초 정도. 시노라 코타 빠르게 넘겨줬고 히토 사토 시게키 이번엔 블로커로 걷어냈습니다. 다카시 이제 1분 정도만 더 버티면 되는데요. 김동환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빠르게 넘겨줬고 커팅 플레이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김동환 견고한 페널티 킬링 수비를 이어가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스. 좁은 간격 돌아 나오는 프리블레이즈 뒤쪽 때립니다. 시시카노프 선제골이 나옵니다. 프리블레이즈. 네, 역시나 시시카노프 선수의 슛은 참 강력하네요. 아, 거의 다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31초를 남겨놓고 파워플레이 35초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시시카노프 선수의 슈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이제 선수 교체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로테이션이 꼬였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위프트 선수가 막아주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슛블럭을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는 좀 두 개의 선택 중에 하나가 대명 입장에서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두 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티모페이 시시카노프 선수가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프리블레이즈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예, 시시카노프 선수도 선수 커리어가 상당한 선수였고 최근에 아시아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기량 자체가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항상 경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좀 꼬였던 게 아쉽게 작용하는 부분이네요. 그렇네요. 시시카노프 선수 참 이력이 재밌는 선수입니다. 자, 아쉽지만 이 피리어드 종료 임박해서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먼저 실점을 했습니다. 스코어 1-0. 31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시시카노프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준 데미언 킬러 웨일즈였습니다. 슈팅수는 이 피리어드까지 여전히 5개가 앞서 있는 데미언인데 이 피리어드 슈팅수는 프리블레이즈가 조금 앞섰습니다. 파워플레이 기회를 살렸던 프리블레이즈였고 페이스오프에서는 2배의 차이가 나고 있네요. 프리골이 오늘까지 7골이네요. 예, 뭐 파워플레이에서 굉장히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있는데 시시카노프 선수의 좀 이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수가 같은 동료로 뛰었던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이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주니어 출신부터 이제 코발츄크 선수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언더 17이랑 언더 18에서 코발츄크 선수와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요. 예. 러시아 언더 20 대표에서는 오베치킨 선수와 또 동료였습니다. 또 있고 KHL 아방가르드 옴스크에는 야로미르 야그르 선수와 또 팀 동료였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11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는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주포로 활약하고 있는 블라드미르 타라센코 선수와도 같은 팀 동료였던 적이 있습니다. 야, 그리고 정말 뭐, 예. 마지막으로 14-15 시즌에는 소치 팀에서 누가 동료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뭐 웬만한 슈퍼스타들 이름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로만 류드친 선수와 하이원의 예. 로만 류드친 선수요? 팀 동료였던 좀 재밌는 이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NHL 진짜 NHL에서 굉장히 유명한 슈터들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타라센코, 코발츄크, 오베치킨. 그렇죠. 자 시시카노프 선수의 이 재미있는 이력을 듣고 있는 사이에 양 팀의 3피리드 경기 1분 조금 더 흘러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잘 풀어가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가 뒤져 있다 보니까 대명이로서는 좀 풀리지 않는 경기 양상인데요. 예, 김우영 선수의 백업이 상당히 좋았네요. 네, 지금 김우영 선수가 스틱을 놓쳤고 동점골 기회를 잡습니다. 네, 이 파워플레이에서 사실 성공을 하면은 또 승점 3점의 기회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앞서 여러 차례 파워플레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지켜보겠습니다. 프롤로프 스위프트입니다. 역시 왼쪽에 스위프트, 오른쪽엔 브레파넴. 브레파넴 원타이머! 오늘 파넴 선수의 원타이머 자체가 좀 많이 빗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네. 지금 살짝 빗나가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 잘 맞긴 잘 맞았는데 0점이 잘 안 맞은 이런 상황이네요. 스틱에 잘 맞긴 맞았습니다. 네. 그 자체로도 시간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네. 타나카고 선수가 역시 경험 많은 선수답게 그렇습니다. 노련한 또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스즈키 유타 프롤로프 굴절됩니다. 예, 타나카고 선수도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프리블레이즈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개인 관리나 이런 부분이 뛰어난 선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레파넴의 패스. 타나카고 선수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보자면 뭐 프리블레이즈의 세 번의 플레이오프 우승의 또 주역이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아 리그에서는 득점왕, 포인트왕, 정기리그 MVP, 플레이오프 MVP까지 했었던 정말 뭐 큰 족적을 많이 남긴 선수예요. 이바노프에게 직접 갑니다. 지금은 대명 입장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네.
1, 2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역진입을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을 안정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네. 상황이 많이 겹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에서 지역진입이 아예 되지 않으면서 좀 중요한 파워플레이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야만부터 카즈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5대5로 진행됩니다. 3피리어드 초반 뭐 의도대로는 풀리지 않았던 대명이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현재 2위 안양한라에 승점 2점 앞서 있는 대명 킬러웨일즈. 하지만 지금 안양한라보다 연장 패수가 많기 때문에 타이브레이크 규정으로 가면 승점이 동률일 경우에 한라가 상위 순위를 받게 돼요. 페이스업 이번에는 플레이브레이즈가 따냈습니다. 오른쪽 히토사토 시게키인데요. 브라이언 영이 먼저 턱을 터치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서 슈팅! 서브가 한번 나왔습니다. 와, 역시 알렉세이 이바노프였습니다. 카와이 타쿠마 선수가 이제 슬로우 지역에 있는 야마다 선수를 굉장히 잘 봤는데 야마다 선수의 슛이 네 이바노프 선수가 환상적으로 막아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마다 선수도 굉장히 슛 자체가 뛰어난 선수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좀 부진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협적인 슛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3피리어드 들어와서 블레이즈 경기력이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3피리어드 초반 5분이 흘러갔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1, 2피리어드의 그 주도권을 잡고 있던 대명 킬러웨일즈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백핸드 슈팅. 턱 움직임이 확실하게 활발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죠.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네. 야마다 주냐.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경합 과정. 네, 이러면 또 아이싱이기 때문에 선수 교체가 불가능해요. 예. 또 이바노프 선수가 이렇게 하나 막아줬잖아요. 그럼 이제 스케이터들이 응답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럼요. 위기 뒤에 찬스인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뒤쪽에 러건 스티븐슨 타나카 류입니다. 네, 이제 선수 교체를 할 타이밍이 나오네요. 네. 대명 킬러웨일즈 모든 선수들 라인 교대 이루어졌습니다. 인라인 포워드들이 올라와 있고요. 스위프트 언더리 리바운드 서영준이 따냅니다. 서영준 선수가 지역을 참 잘 뚫어줬는데 이후에 지금 공격 전개가 중요하겠죠. 네. 이용준 또 한 번의 슈팅 이토가 막아냈고요. 프롤러프 돌아섰습니다. 스위프트 아 헛손질이 됐어요. 예, 지금 스위프트 선수가 영 선수를 바라보고 패스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마음이 급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요. 아직 한 골 차이기 때문에 뭐 시간은 10분 그렇습니다. 넘게 넉넉히 남아 있어요. 시간 자체는 충분합니다. 네. 경기를 뒤집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대명 선수들이 본연의 플레이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네. 확실히 3피리어드 들어서 약간 리듬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1, 2피리어드에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보드를 활용하면서 계속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주면서 불리한 경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페널티죠 지금. 아하, 지금 또 레프리의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딜레이드 페널티 상황. 이토유토는 빠르게 나갔고 프리블레이즈는 공격을 이어갑니다. 아, 여기서 또 후킹이 하나가 선언이 될 텐데 지금 블레이즈 입장에선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속도를 높여보는 생피에르 끊어내야 되는데요. 아하. 슈시카노프 오늘 선제골을 터뜨렸던 슈시카노프입니다.
생피에로 왼쪽 연결. 오른쪽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번 2분간의 수적 열세를 딛고 일어나면 또다시 대명에겐 기회가 옵니다. 파워플레이를 전개하는 프리블레이스. 타카시 주니치가 나와 있고요. 스위프트, 프롤로프 걷어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상당히 좋네요. 네. 라인 교대 이루어졌고요. 김영겸, 서영준, 데니, 스티키우터 나와 있습니다. 시노라코타. 자, 다시 걷어냈고요. 네, 상대방에게 지역 진입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이제 세 명이 일자로 서면서 완벽하게 공간을 봉쇄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수비고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프리블레이즈도 파워플레이 1라인 선수들이 빙판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1분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2분 중 1분은 별일 없이 지나갔고 이제 남은 1분인데요. 하와이 다쿠마 뒤쪽 내줍니다. 슈팅은 나오지 않았어요. 생피에르. 슈시칸 오프. 타나카고에게. 생피에르 앞쪽으로 스크린 플레이 되는데요. 카와이 타쿠마 넘어집니다. 이 퍽을 누가 따내나요? 시카노프 선수와 타나카 지금 카와이 타쿠마 선수가 동시에 스크린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를 또 한번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래도 이바노프 선수가 굉장히 정말 환상적인 세이브를 선보이고 앞쪽. 있습니다. 앞쪽 오 슈시카노프가 있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예, 지금 스틱에 제대로 굴절이 되지 않은 게 참 대명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네요. 넘어왔어요. 시몬 댄입니다. 파워플레이 남은 시간 7초. 댄이 끌고 들어갑니다. 예, 지금 시간만 끌어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페널티 킬링을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종민 선수 들어왔고 2분간 실점 없이 잘 버틴 대명 킬러웰즈입니다. 위협적인 찬스가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바노프 선수가 안정적으로 세이브를 계속 성공해주면서 예, 팀에 계속 희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피리어드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뭔가 흐름을 바꿔야 되는 대명 킬러웰즈인데요. 베이스 오프가 중요합니다. 스위프트 따냈습니다. 굴리아시 리바운드 슈팅 나오지 않았고요. 어허, 이게 들어가면 야마모토인데요. 오른쪽에 오미아리오 들어가는데 몸을 던지면서 이용준이 방해를 했습니다. 예, 이용준 선수의 몸을 날린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엔 반격 이용준. 네트 뒤쪽까지 프롤로프가 지원을 합니다. 예, 프롤로프 선수가 퍽을 꺼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아, 이용준 선수가 본인이 꺼내는 장면이 나왔네요. 네. 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요. 오미아리오 왼쪽으로 연결했고 이바노프 글러브 맞고 흘러나옵니다. 1피리어드와 2피리어드를 가만히 돌이켜보신다면 방금 비슷한 장면에서는 프리빌리지 선수들이 그냥 덤프를 하고 선수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당히 강요했던 게 많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트에 적극적으로 붙이면서 1차, 2차 찬스를 막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돋보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지난 시즌, 올 시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벅스에서도 상당히 그런 플레이가 눈에 많이 띄었던 선수였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득점한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스위프트, 타넴, 그다음에 프롤로프도 있고요. 선수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조금 더 잘 본인의 플레이를 살릴 수 있는 부분, 네. 뭐 슛블락이라든지 끈기 있는 플레이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네. 왼쪽 이호성에 있고요. 빠르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대명인데요. 다시 이호성. 서영준에게 넘겼습니다. 네, 선수 교체 타이밍을 한번 걸겠네요. 이종민. 굴리아시도 나와 있습니다. 예, 대명 선수들이 조금 경기 초반에는 안 보이던 잘신수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네. 퍽을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부분에서 컨트롤 미스가 방금도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같은 장면에서요. 슈시카노프가 퍽을 잡지 못할 때 대명이 따냈는데요. 덤프를 시켜놓고 간격을 좁혀가는 대명입니다.
히토 사토 시게키. 이걸 전방으로 중앙으로 다시 히토 사토. 예, 지금도 원타이머가 연결됐으면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명 선수가 퍽을 전방으로 들어올 거라는 걸 조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블레이즈가 또 한번 역습을 가져가는 이유였습니다. 네. 4명이 잡았습니다. 마이클 스위프트. 이토 유토고요. 스틱으로 쳐냅니다. 아, 조금 지금 보면은 마음이 조금씩 앞서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같은 부분도 계속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빠르게 지금 경기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먼 거리에서 굴려시가 또 한번 때려봤습니다. 사실 굴려시 선수의 슈팅이 계속 경기 때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굴려시 선수의 슈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바운드도 또 과정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스크린이 들어가고 그러면 리바운드가 나오면은 그대로 주워 먹는 이런 플레이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슈팅 레인 자체가 그냥 깔끔하게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토유토 선수가 쉽게 막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대명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점이고요. 반대편으로 넘겼는데 프리블레이즈 또 패스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다시 프리블레이즈. 시간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남은 시간 5분이요. 신호하라. 신호하라 슈팅 정확치 않습니다. 다시 신호하라 두 번째 슛. 이번엔 위험했어요. 커버리지를 완전히 놓쳤어요. 신호하라 선수를 마크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이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만큼 정말 위협적인 찬스였고요.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블레이드도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뭐 슛이 좀 빗나간다든가 아니면 플레이 정도에서 좀 약간 세밀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면 선수들은 빠르게 이 틈을 이제 파고드는 이런 모습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상대가 추가 득점 기회가 있는데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명으로서도 이 흐름을 잡아야겠어요. 아직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실시간 오프 등지는 플레이. 브렛 파넴 왼쪽에서 퍽을 지키고 있습니다. 브렛 파넴 오른쪽엔 황두현 테스트 위드. 하지만 끌고 나오고 있는 시시카노프 쳐놓고 라인 교대 1호 갑니다. 네, 지금 블레이즈는 전혀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대로 러시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그대로 선수 교체를 하면서 체력 온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영준 앞쪽으로 백핸드! 아하. 네, 아무래도 저 위치에서 마크 야마모토입니다! 페드로 막아냈습니다. 이반오프. 예, 제가 계속 야마모토 선수의 스피드를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허물어지는 모습이 이 피리오드 후반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 프리블레이즈의 또 위협적인 장면이었고요. 대명 킬러 웨일즈 이제 3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블레이즈의 3라인이 타케오 선수를 제외하면 상당히 노련한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러프 돌아서서 동료 좋아요. 찾습니다. 굴리아시, 굴리아시 슛! 네, 확실히 프롤로프 선수가 신장 다시 잡았어요. 굴리아시 또 한 번! 본인의 장기인 퍽 간수 능력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계속 빛이 나고 있거든요. 네, 시몬네니 굴절! 골이에요! 스위프트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3피리오드 2분 47초를 남겨놓은 상황. 비디오 판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관리 문제로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 골로 인정됐습니다. 대명 킬러웨일즈 동점골입니다. 크롤로프 선수가 사이즈를 살린 확실한 플레이로 퍽을 지켜낸 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플레이가 시작이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예, 스위프트 선수가 깔끔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2분 47초를 남겨놓은 상황 대명 킬러웨일즈는 승부의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스코어 1-1 동점. 이제 역전을 향해서 더 넓은 바다로 물살을 가르게 되는 대명 킬러웨일즈입니다. 역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 흐름이라면 충분히 역전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어요. 블레이즈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빠르게 볼리를 빼면서 승부를 볼지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좀 기회를 보면서 이어나갈지 궁금하네요. 스위프트의 동점골, 시몬 데니의 도움이 기록된 대명 킬러 윌즈의 귀중한 동점골이었습니다. 2분 30여초 남아있는 3피리어드. 이제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찾아와 있습니다. 퍽은 대명 진영에 있고요. 나옵니다. 서영준 오른쪽으로 내줬고 이용준이 기다렸다가 앞으로 좀 더 밀어줍니다. 스위프트가 붙어있고요. 이용준 갑니다. 프롤로프까지 가세.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안쪽이에요. 시몬 데니 선수가 도전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퍽을 따냈고요. 아이싱이죠. 아이싱. 남은 시간 1분 41초. 정규승이 아니면 탈락이에요. 예. 골문 열려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대명 킬러 웰즈가 남은 시간 동안에 어찌 보면 정규승의 기회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규승의 가능성이 열려버렸네요. 오히려 지금 연장보다 3점짜리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또 기회가 한편으로 찾아온 대명입니다. 예. 뭐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운이 따르는 거죠, 이런 거는. 네. 어쨌든 블레이즈가 3점을 무조건 따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3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점인데도 골리를 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또 보기 드문 이런 변수가 발생한 3피리어드 왔는데요. 오, 위험해요. 아, 이바노프가 또 한 번. 타나카 형제와 스티븐슨, 시시카노프, 카와이 그리고 생피에르. 이제 뭐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선수들이 이제 블레이즈에서 올라왔어요. 굴려시가 끌고 나왔는데 지금은 큰 부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네. 50초 남았습니다. 5년 만에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프리블레이즈. 일단 이토유토가 다시 나왔네요. 내려 올라가면서 동시에 데콜리가 나갑니다. 다시 이토유토 빠졌고요. 엠티넷 플레이. 스위프트 강하게 쳐냈습니다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30초. 이거만 빠져나가면 골이 나올 수 있어요. 한라와의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 대명도 무조건 사실 3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2점으로는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장패에서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앞서야 돼요, 승점을. 자력으로 정규리그 우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잡고 있는 대명 킬러웨일즈. 시간은 계속 떨어집니다. 7초. 시시카노프 슈팅. 골대가 들썩이면서 골은 되지 않습니다. 오미아 선수가 됐든 둘 중 하나예요. 밀어주고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이렇게 부저가 울렸어요. 스코어 1-1. 3피리어드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은 오늘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프리블레이즈는 5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대명은 그동안 연장에서 해왔던 대로 공격수 한 명, 수비수 두 명.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조합을 택하고 있고. 네. 블레이거츠가 택하는 두 명의 공격수, 한 명의 수비수. 요게 사실은 3대3에서는 좀 정석적인 조합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기의 흐름을 가면 갈수록 이제 이제 대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장 첫 시프트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공격수 두 명을 쓰는 또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몬 데니가 따라갑니다. 올 시즌 네 번의 연장 경기가 있었던 대명인데 승리가 없거든요. 두 번의 연장패, 두 번의 슈다우패가 있었던 대명 킬러웨일즈. 오늘 다섯 번째 연장 경기. 부디 승리를 거두고 승점 2점을 따기를 기원합니다. 스위프트가 따냈어요. 좋아. 브라이언 영 들어오면서 밀고 갑니다. 아하. 슛으로 깔끔하게 연결이 되지 못했네요. 참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대명 입장에서는 사실 연장패를 하게 되면 또 연장패가 쌓이는 또 이런 또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장에서 차라리 질 거면 연장패보다 슈터패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겨야죠. 승점 3점은 놓쳤지만 2점은 따냅니다. 태면 킬러웨일스 캡틴 김우영이 오늘 경기를 승리로 안내합니다. 김우영 선수가 매번 이제 경기를 볼 때만 느끼지만 참 중요한 골을 중요한 시기에 참 잘 넣어주네요. 지금 연장패 우려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냥 또 절대 우린 그럴 일 없어 하는 느낌으로 골 넣었거든요. 네. 참 대단합니다. 4전 5기 또 한 번의 연장패는 없었습니다. 대명 킬러웨일즈의 캡틴 김우영 선수가 오늘 이 경기의 마지막 주인공이 됩니다. 야, 김우영 선수는 올 시즌 세 번째 골인데 세 골 다 정말 그림 같은 골들, 그림 같은 상황에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김우영 선수의 이 골 세레머니는 리그 최강인 것 같아요.